왕국력 15년, 대국인 레아그로브는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고 그 때문에 지상의 온갖 곳에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자애의 왕국이라 불린 심포니아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레아그로브와 심포니아와의 왕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게러지 섬, 병력 부족에 시달린 심포니아 왕국은 작은 게러지 섬까지 찾아가 병사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러지 섬의 주민인 시바 로제스는 검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딱히 전쟁에 참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바의 친구인 보트는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얻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에게 보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시바는 보튼을 대신해 심포니아 왕국의 병사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바가 쓰러뜨린 레아그로브 병사의 수만 해도 나라 하나만큼이라 할 정도였지만 심포니아 왕국을 향한 충성심도 딱히 세계 평화를 위한 목적도 없는 탓에 시바는 적 못지않게 아군과도 잦은 트러블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웠겠다 슬슬 심포니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각에 홀로 춤을 추는 소녀 리샤 발렌타인과 훗날 시바의 파트너가 될 푸르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까지 만나게 됩니다. 아타시와 리샤, 리샤 발렌타인. 네, 나마에와? 아, 오레와 시바, 오국군의 야도아레헤다. 리샤는 뭐가 급한지 짧게 통성명 만난 채 푸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음날 시바는 왕궁의 요청에 의해 왕궁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크블링이란 마석을 이용하는 레아그로브에 대항하기 위해 심포니아는 성스러운 돌이라 불린 홀리블링을 개발 중이었고 이 홀리블링은 신의 힘이라 불린 에테리온을 가진 자만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바의 역할은 심포니아 왕국 최강의 4인방이라 불리는 창천 사전사와 함께 이 신의 힘을 가진 자를 지키는 역할이었고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전날 밤에 만난 리샤 발렌타인이란 소녀였던 것입니다. 홀리블링을 만드는 儀式ってやつはとんでもなく痛いらしいぞ. その時の悲鳴はとても聞いてらんねえそうだ. 리샤의 고통과 그런 리샤의 고통을 알고도 감옥 같은 성에 가두는 심포니아에 불만이 생긴 시바는 리샤를 데리고 탈출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소식을 듣는 창천 사전사와 대립하게 되었지만 유일한 여성 멤버인 마르티즈 한 명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惜しいな. 腕は 俺たちに 引けを 取らねえってのに. 리샤를 만나지도 못하고 심포니아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시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바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창천 사전사와 싸웠다는 소식을 들은 리샤는 밤에 몰래 시바가 있는 곳에 찾아왔고 시바는 리샤에게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며 함께 심포니아를 떠나자고 했지만 今みんな辛くて悲しくて苦しいんだよだからみんなで手を取り合って力を合わせなきゃ 私はここにいるよ。みんなのために。 리샤는 모두를 위해 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바는 모두를 위해 고통을 짊어지는 리샤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리샤의 마음은 확고했고 리샤는 내일 줄 것이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바를 찾아온 사람은 리샤가 아닌 창천 사전사였고 그들은 리샤가 주려고 했던 것을 대신 전해주고는 리샤 발렌타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리샤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홀리블링을 완성시켰고 홀리블링을 맡길 자를 시바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리샤가 자신을 만났을 땐 이미 희생을 각오하고 있었고 모두가 진심으로 악에 맞서 싸웠음을 뒤늦게 깨달은 시바는 그저 목적 없이 겉만 휘둘러온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는 리샤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위해 검을 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모두가 리샤의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샤 발렌타인의 이름을 따 홀리블링에게 레이브란 이름을 부여했고 이후 레아그로브와의 전쟁을 통해서 최초의 레이브 마스터 혹은 검성 시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게 됩니다. 레아그로브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들어설 땐 창천 사전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어느덧 최후의 생존자는 검성 시바와 레이브의 수호견 푸루뿐이었습니다. 시바는 레이브의 힘으로 다크블링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고, 다크블링은 최후의 발악으로 세계의 10분의 1을 파괴하는 오버드라이브를 일으켰습니다. 시바는 푸루의 희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다크블링과 함께 검에 박힌 레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레이브가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고 푸루와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다크블링 파괴를 어설프게 한 탓에 오버드라이브가 일어나고 다크블링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다 생각한 시바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진 레이브를 되찾아 다크블링을 전부 찾아 없애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창천 사전사 중 알파인만은 살아있었고 그는 모든 레이브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인은 사망한 동료 3명의 영혼을 동물에 빙의시켜 각지에 흩어진 레이브를 지키게 했고, 그 또한 레이브가 잠든 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빙의한 동료들은 지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알파인 또한 동료들의 영혼을 마법진으로 제어하고 있던 터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바는 레이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무려 50년이나 했음에도 레이브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고향에 들른 시바는 50년 전 헤어진 푸르를 만나게 되었고, 푸르는 하루라는 소년이 우연히 낚시하다 발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시바는 하루에게 부탁해 푸르를 돌려받고 다시 레이브를 찾아 떠나려 했는데, 다크블링의 힘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데몬카드와 전투하려 하자 갑자기 레이브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바는 레이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루에게 레이브를 주고 멀리 도망치라 했지만, 레이브는 하루에게 반응했고 검을 사용하지 않고도 레이브의 힘을 이용해 적을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레이브가 자신이 아닌 하루를 선택했음을 깨달은 시바는 자신의 긴 여행의 끝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가 2대 레이브 마스터가 되어 시바의 의지를 이어받게 되었고, 시바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시바가 잠깐의 평화를 즐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기억을 잃은 소녀 엘리를 만나고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레이브를 하나하나 찾아 나설 때, 시바가 게러지 섬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게 된 알파인은 시바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진실의 레이브를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편지로 알려주었고, 시바는 당장 옛 동료를 찾아가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느덧 2대 레이브 마스터 하루가 3개의 레이브를 찾아내 마지막 진실의 레이브의 실현만 남은 상태였고, 결국 동료들과 함께 실현의 장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진실의 레이브에 도달하기 위해선 홀로 실현을 겪어야 했기에 동료들을 두고 홀로 입구에 들어선 하루는 시바와 재회하게 되었고, 시바는 하루에게 진실의 레이브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레이브는 하루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시바에게만 반응했습니다. 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 시바는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레이브 마스터는 앞으로 본인이 할 것이라며 하루에게 대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앨리스가 만든 비약을 복용해 전성기의 신체를 되찾아 하루에게 검을 겨눴습니다. 시바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검을 사용했음에도 레이브의 힘을 사용하는 하루를 압도했습니다. 오히려 전투의 회차가 거듭할수록 시바가 젊은 신체에 적응하게 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하루에게 검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리샤의 죽음을 계기로 검을 휘두르는 목적과 검의 무게를 깨달으며 무려 50년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리샤를 마음에 품고 휘둘러온 시바의 검은 레이브 마스터가 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하루가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말을 들은 하루는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종착 지점이 엘리임을 깨닫고 그녀를 마음에 담아 검을 휘두르자 결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엘리를 향한 하루의 마음이 검과 공명하여 결국 시바의 검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고, 하루에게 패배한 시바는 다시 노인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바가 전에 마신 약은 일시적으로 젊음을 주는 대가로 생명을 빼앗는 약이었고,
시바는 하루가 자신을 이길 것을 믿었기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바와 하루가 싸울 때 엘리는 본능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함을 느꼈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현의 장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실 엘리에 대한 진실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녀가 과거 레이브를 만들고 사망했다고 알려진 리샤 발렌타인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리샤는 레이브를 만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게 되었지만 죽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에 나타날 엔드리스를 막기 위해선 에테리온의 힘을 가진 리샤의 힘이 필요했기에 심포니아의 국왕 마카리아는 리샤가 죽었다고 세상을 속인 뒤 리샤를 지하 연구소에 데려가 얼음에 쌓여 잠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깨어난 리샤가 여전히 어린 외모와 신체를 가지고 있고 기억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음에도 시바와 하루와의 격전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 만에 재회하게 된 리샤와 시바. 죽음을 겸허히 기다리던 시바는 리샤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샤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창천 사전사조차 리샤와 닮은 후손 정도로만 여긴 것과는 달리 시바는 엘리란 이름으로 불리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무려 50년이 지났음에도 단번에 그녀가 리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분명 리샤는 기억을 잃어 시바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시바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시바는 단번에 리샤가 기억을 잃었음을 눈치채고는 그녀를 리사가 아닌 엘리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리샤를 향한 마음 하나만으로 50여 년간 세상을 지켜온 검성 시바 로제스는 리샤의 품에서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